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토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아이고, 편정 우리 정보배님. 함께 스포츠 댄스를 배운 후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부부들. 이들도 한때는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갈등을 겪었습니다. 막상 가정에 가서 이제 가정적으로 좀 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, 그 가족들이 이제 박대하는 거야. 당신 뭐 맨날 뭐 토요일이 뭐 일요일이 뭐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뭐 접대 있다 그러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다가 지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? 나도 나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는데 애들은 이제 크니까 가자 그러면 그냥 안 간다 그러고 어디 딴 데서 어들끼리 가버린단 말이에요. 저녁이 저희가 아파트가 분리수 건데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 도와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어?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. 나이 들면서 뭐 그 부부관계 횟수가 준다는 거는 여자도 그렇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.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뭐 어? 힘을 그렇게 걷다가 다 쓰면 남 일을 어떻게 해. 그러니까. 과거 위기를 겪었다는 이들 부부 역시 공통된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를 하면서 스스럼없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. 싸우는 게 줄어들었고요.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싸우면은 좀 뭔가 달래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 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이게 부비부비도 되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들에게 남성의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첫 걸음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.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부부 이런 그런 관계나 이런 뭐 행동들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한테는 정말 이 스포츠 하는 이 자체가 일주일에 뭐 두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그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. 또 혼자서 끙끙거리고 알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와이프한테든 친구한테든 은은한 상대가 있으면 털어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. 나는 안 돼,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그냥 세뇌를 시키면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남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사 같은 인위적인 남성 호르몬 보충과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가량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생활 태도의 변화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갱년기를 당연한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과 고민을 터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어쩌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은 동일한 괴로움을 겪는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며 극복해 가라는 뜻이 아닐까요?